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 5분 강의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치세법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는요, 보통 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수산물을 공급받는 경우에 법적 상식에 따라서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주로 음식점이라든가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파는 뭐 과자, 뭐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요건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고 하면 과세사업자야 되겠죠. 농수산물을 구입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팔거나 아니면 요리를 해서 가공해서 과자를 팔거나 뭐 케이크를 만들거나 이런 경우여야지만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제 농산물을 면세로 공급받아야겠죠. 농산물이 아닌 것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면세로 받은 쌀이나 고기나 이런 물건들을 음식 재료들을 제조 가공 또는 이제 용역을 창출해서 만들어야겠죠. 그 만든 음식물, 예를 들어서 음식물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 음식물을 당연히 과세로 팔아야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당연히 과세로 음식을 팔게 되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내가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배추를 사고 고추를 사서 김치를 버무려서 단순히 포장하지 않고 시장에서 판다고 하면 당연히 그 판매에 대한 부분은 면세로 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면세로 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음식점업의 의제 매입세 공제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는 농어민으로부터 야채나 쌀이나 이런 것을 직접 구입해서 그것을 갖고 음식을 만들거나 재화를 만들 경우에 신용카드 매입 전편을 계산서나 뭐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어민들한테. 그런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간이과세자는 예외적으로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긴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제율이 업종이나 이런 사업 유형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일반 업종 같은 경우는 1/2분의 2, 대략 1.96% 정도를 이제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제조업, 뭐 과자를 만든다 그런 경우에는 1/4분의 4, 3.86% 정도 되겠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 법인들이 좀 차이가 나고요. 개인은 영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제 매입을 좀더 많이 해주는 차원에서 108분의 8, 약 7.4%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인은 106분의 6에서 5.66% 정도를 의제 매입을 해주고 있고요. 과세 유용 장소라고 하면, 이제 뭐,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이런 유용 장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좀더 낮은 율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도율이 이제 새로 얼마 전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음식 재료에 대해서 전부 다 해주진 않고요. 일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만 해주는데 한도 내에는 이제 과세 표준, 나의 매출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음식점 업을 영위한다고 하면 공급한 나의 매출의 35%만 해주고 있고요. 개인 사업자는 아무래도 좀더 영세하기 때문에 그 한도율을 좀 높여줬습니다. 근데 과세 표준에 따라서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한도율 자체를 좀 조정하고 있는데요. 1억 이하는 60%, 2억 초과 부분은 45% 정도만 매입세액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도율은 신고하실 때 항상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